종이가 없어서. 뒤집어져. 일단 뒤집어져 안 잡혔어요. 근데 뒤집으니까 더 안 적히더라고요. 일단 이렇게 붙여놓고. 우리 고객님까지 된다고 네. 하셨죠? 그러면은 좀 앉아 계시다가 제가 이 뒤에 언니 뒤로 손님을 안 받을 테니까 어디 계시다가 20분 뒤에 오시겠어요? 계속 서 계시면 다 아프니까 여기 뒤에 20분 뒤에 이렇게 쫙 오시면은 제가 그때 주문 받아드릴게요. 와. 그래, 저런 것도 다 공부해요. 그렇죠. 네. 어떻게 대처하느냐. 네. 사실은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구워보자, 구워보자. 열나게 구워보자. 손님이 없을 때 만에 하나 수보다는 손님이 정말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. 좋은 경험이에요. 잘 됐어요. 생각대로 안 되고 상상대로 정말 손님 안 들어오고 좌절하고 아이 오늘 첫날이야 이럴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이러면 그 다음날 또 안 되고. 진짜 되게 엄청 기다리시네. 그게 정말 피말리거든요. 맞아. 중요한 거는 정말 이 방송 보시면서 그냥 준비하셔야 돼. 준비하고 하셔야 지. 음식점은 열어놓는다고 되는 건 옛날이에요. 그만큼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하고 이게 이 우리 푸드트럭을 사실 그걸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과정을.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 했던 강남역이나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럼 그분들은 정말 아예 안 될 분들이었던 거야. 근데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기회를 빨리 얻은 것뿐이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뿐이에요. 네. 어디든지 노력하면 돼요.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예, 뭐 드릴까요? 그 사비 알았는데. 네. 사비에 커피 좀 주거든. 네. 네,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. 네. 천천히 도시 넣으세요. 네, 사비야. 불고기 다 만든 상황이죠, 지금 부스 있어. 부스 저 있어 혼자잖아요, 진짜. 맞아. 잘하는 거예요, 참. 네. 기특해요. 본인 아니면 할 수는 없어요.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. 괜찮아.